한국이 30여 년 만에 주요 경제 지표에서 일본을 넘어선 데 성공했지만 중국에는 추월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가 한중수교 29주년을 앞두고 한중과 경제, 경쟁력의 격차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 20일 전국경제연합회에 따르면 스위스의 소재,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거시경제와 정부, 기업 효율성, 보건환경, 교육 인프라 등을 분석해 국가 경쟁력을 종합평가하는 IMD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올해 평가 대상 64개국 가운데 23위, 중국이 16위에 올랐습니다. 1994년 한국 32위, 중국 34위였던 순위가 한 세대 만에 따라잡혔습니다. UN 산업개발기구가 각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분석해 순위를 매기는 CRP 지수에서 중국이 선두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교역, 투자 성장률도 한국을 크게 웃돕니다. 2020년에는 한국의 교역액이 9,810억 달러인 반면 중국은 7조 6,580억 달러로 한국의 7.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지만 격차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복만 정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경제 교류 확대와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을 통한 지속성장에 힘써야 한다라며 혁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적극 진출 등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잠재 성장률 제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